걸어왔어요. 제가 지도를 좀 잘 봐가지고 그냥 대충 걸어왔거든요. 4번 출구에서 계속 왼쪽으로 쭉쭉 오다가 공사장 있는 데서 꺾었는데 왔어요. 1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한 번도 안 와봤어.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지지치고 도망나왔어요. 무서워. 땀이 뻘뻘 났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려오는 길에는 진짜 눈도 못 들었어요. 카메라 영상 찍는 것만 계속 보고 무서워. 땀나. 이 날씨에 땀나. 너무 무서웠어. 하나 타코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무서워 죽겠네. 진짜 고소공포증. 제가 고소공포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풍형 엘리베이터인 거를 몰랐어요. 거기서 약간 쇼크 먹었다고 해야 되나?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하나 타코 왔어요. 이 근처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마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뒤에는 주의사 같은 거? 솔직히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하셔가지고 알아들었어요. 여기 들어간 거 스테이크 하나 넣을까요?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 닫고 바로 있거든요. 그 저는 1시 10분쯤에 와서 1시 40분에 먹고 나왔으니까 기다리고 먹는 데까지 한 30분 걸렸는데, 저는 혼자여가지고 앞에 단체 있어가지고 좀 빨리 빠졌어요. 인사해줘요. 배 안에서 인사해줘요.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이쁘잖아. 이 구도가 구도가 너무 예뻐. 크람벨라에 돈키호테 갔다가 사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 줄이 진짜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호텔로 돌아왔어요. 이거 요즘에 유명한 일본 아이스크림 크램브렐레, 실온에 한 5분 정도 놔뒀다가 먹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크림브렐레 같은 느낌이래요. 그래서 방금 꺼내왔거든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오사카는 밤이다. 저 이거 타고 싶어서 샀어요. 갑자기 돈키호테 바로 앞에 티켓 찍었거든요. 티켓 부스에서 여기 실은 나와요. 하러 왔어요. 야따. 네. 꽃집은 이마. 아, 이마 다니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です。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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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で、はい、あとこんにゃくとこれ、あ、はいはい、あ、これで、あ、以上です。간단하게이만큼만샀어요무랑실곤약이랑계란말이랑이거뭐지치쿠아아무튼어묵하나샀어요제가일본에3월에온이유가바로이편의점어묵이에요편의점어묵너무먹고싶어가지고이거먹고편집좀하다가새벽이나한1시 12시1시쯤에돈키호테에한번갔다오려고요뭔가겨자왜먼저아우맛있어 미쳤네와국물진짜맛있다그래서호텔숙소밑에세븐일레븐있거든요저는거기서샀어요먼저무부터얍무가진짜맛있어와진짜소스가쏙쏙배워가지고진짜맛있어요와진짜맛있다이제이거완전쫀득쫀득한어묵이거는이거계란말인것같아두부인가아뜨거두부다두부맛있다사실제가곤약은별로안좋아하는데이게또맛있다고해가지고타레곤약이거맛있네이거매력있네근데뭐니뭐니해도1등은무무가1등
실곤약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 왜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 먹으면서 카미나리 스시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 카미나리 스시가 닭지고 거기 직원분이랑 너무 가깝고 옆에도 따닥따닥 붙어있어서 말을 하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고, 제가 회를 잘 못 먹는 회린이거든요.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연어알이랑 성게는 심지어 처음 먹어봤거든요. 너무 잘 먹었어요. 우니도 비린맛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기다리는데 한 30분? 음식 나오는데도 거의 한 20분 가까이 걸렸거든요. 50분 가까이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먹는 건 진짜 5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사람 많은 시간대에 가기도 했고, 평일 7시? 완전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시간을 잘 맞추면 웨이팅이 많이 없을 때 먹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볼을 마셨는데, 하이볼이 약간 우리나라에서 먹는 하이볼보다 좀 세요. 술이 많이 들어간 맛? 그래서 제가 술 먹으면 가끔 이렇게 몸이 간지럽거든요? 지금 몸이 약간 간질간질해요. 이거 아까 먹으려고 했던 크렘브릴레거든요? 근데 아까 너무 졸려가지고 누워있다가 못 먹었어요. 오. 오. 위가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떡해. 또 먹고 싶어. 안에 이 아이스크림이 진짜 진해요. 이 위에 거 있잖아요, 바삭바삭한 거. 이게 너무 맛있는데? 어머, 너무 맛있어서 화나.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꼭 드세요. 이거 냉동 상태일 때 먹는 거보다 실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뒀다가 먹는 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었거든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 너무 맛있다. 이게 아이스크림이 한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커스터드를 살짝 섞은 것 같은 맛인데 진짜 진해요. 그리고 이 크리미한 맛이 아이스크림이라기보다는 크림에 가까운데 크렘브릴레 안에 있는 그 맛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이거 진짜 먹어봐야 알아요. 하,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위에 이거는 설탕 토치로 지진 게 아니라 화이트 초콜릿 위에다가 토치로 끓인 것 같아요. 약간 초콜릿 맛 나거든요. 한국 세븐일레븐 관계자분 보고 계시면 이거 수입 안 돼요? 너무 맛있는데? 와, 알차게 먹었다. 파란파스 유명한 거 하나 부모님 갖다 줘. 저희 엄마는 동전파스를 좋아해요. 카베지 아주 유명한 거. 여기 없다 이거? 이거 유명한 헤어팩. 굿모닝. 오늘 조금 흐리기는 하는데 중간중간 해가 비치고, 예보 보니까 오후에는 맑음이더라고요. 어제 사왔던 푸딩이랑 커피 먹고 아침밥 먹으러 왔고요. 이거는 그 유명한 자지 푸딩. 이거는 한 번쯤 먹어보고 싶었던 거. 여우. 어제 어묵 먹고 남은. 어이? 아, 뭐야? 잘 나오잖아.
이타다키마스. 호잇 호잇. 예쁘게 실패. 아, 숟가락이 너무 조그매. 맛있어. 왜 일본에서 다들 푸딩을 사 먹는지 알 것 같은 맛. 너무 맛있어. 요즘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한 애. 일본 가면은 꼭 먹어야 하는 애. 우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한번 더 먹어. 우유 푸딩이 아니라 약간 생크림 푸딩 같은 맛이에요. 생크림 푸딩에 연유? 살짝? 맛있다. 식감은 요거트인데 유청 조금 덜 빠진 푸딩이라기엔 약간 젤라틴이나 그런 맛은 많이 없어요. 그냥 생크림 같은 맛인데 느끼한 맛은 조금밖에 없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약간 유제품 특유의 그런 기름진 맛? 아우 너무 맛있다. 두 가지가 다른 맛이라 뭐가 더 맛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꽃에서 사 마듯이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여행 3일차 오늘 드디어 시작. 오늘은 어제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조금 쉬는 타임 가지려고 이 근처나 우메다 약간 그쪽까지만 다닐 거예요. 일단 다녀올게요. 뾰뾰 뿅. 구로문시장 안에 있는 장화도법집 갈 건데 거기 음료를 안 팔아서 이거 사가려고 해요. 앞에 계셨던 분들이 한 30분 대기 시간 있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30분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저 시간 빈 게 있잖아요. 30분?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옆집이 되게 유명한 참치집이더라고요. 여기 가성비로 유명한 음식이에요.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와보세요. 안 찍고 있었어. 미쳤나봐. 어떡해. 안 찍고 있었어. 다 먹었어. 진짜. 미쳤나봐. 다 먹었는데 한국나무는 발견했어요. 따뜻해서 맛있고 이 말도 왜? 안 짜서 맛있어요. 안 짜니까 너무 맛있어요. 한쪽가루 옆에 있어서 뿌려 먹어봤는데 약간 매콤한 맛 있는데 안 뿌려먹는 거 맛있는 거 같아요. 안 짜니까 너무 맛있어.
아, 짚고 먹을 정도로 맛있었다. 어이가 없네 진짜. 정말 깔깔 나간다. 고치소사마데시타. 진짜 친절하다. 고이도리에 12시쯤 왔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프라임 사로인, 프라임 아웃사이드. 야키니쿠 혼자서 56,800엔 56,800엔 뭐라 해서 거의 두 명이서 먹을 양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맛있나요? 맛있어요. 일단 규탕 맛있고요. 전 안창살이 진짜 맛있었어요. 안창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오이김치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오이김치 진짜 꼭 뜯어서 너무 맛있어요.
좀 안 짜게 드시는 분들은 조금 짜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이김치 말고 고기 근데도 맛있었어. 처음에 나온 규탕은 조금 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나온 규탕은 안 짰어요. 근데 약간 소금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다.